대한 대북 2023 개막식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토피아 대북 2023 뜻깊은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신자 한류문화인진흥재단 이사장님, 이종찬 대구 미술협회 직전 회장님, 김무구 공단 이사장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미술계에는 큰 힘이 될 것, 이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원기 공동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토피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아트 쇼핑하러 간다라는 슬로건을 개최하는 이번 아트페이는 또 해외에서 여러 좋은 작품들이 또 국내에서도 유명 작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작년 1회 대구 아트페아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래 2회에는 작년 성과를 넘어서서 대구의 아트페아로서 확실히 자리 잡기 바랍니다. 예, 2023 아트페아 대구 개최를 진심으로 고명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몇 분의 지인 작가가들이 나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실정이고 작가 수준으로는 그렇지만 또 밑에서 위로 올려서 미술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대구 미술계가 세계 6등 문화까지 미랄이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선 회장님, 이인선 언니 이종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오늘 아주 멋진 모습으로 또 대구에 이 아트페아를 위해서 오신 분들과 서로 겨루다 하고 또 축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짧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홍콩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아토피아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토피아 김진정 이사장님 지금 현재 타이틀입니다. 한류문화인진흥재단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정말 아토피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회 유지 많이 듣습니다. 이 과제를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아트페어 대구는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구 미술 문화 미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포즈를 잘 취하시고 아트페어